도련님 기가 막혀. 갑시다.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좋은 수가 있네. 춘향만 다려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묘열 배행시에 신주는 내 두포 속에 모시고 춘향이를 묘여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묘여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얼라든가.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도 무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하오리까. 어머니는 건던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 나시길 거두고 내일은 이별할라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던지 사던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일절 통고. 일절 통고. 나랑 그게. 그때의 춘향 무치는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아 동굴로 울음을 우는데 일절 통곡 애원성원 다 잠으로
실라요. 부려님은 올라가면 명문귀족 세상가 정실 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청원으로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지내실 때 절미남원 올라리나 일러주 금강산 상홍이 경지가 되거든 오시 이제 나가 하지 말고 저기 뭐냐 남편 옆편으로 갈라서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먼저 쉬어. 시작. 일절 통고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귀족 올라가야 돼. 명문귀족 세상가 도조숙녀 정실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굿. 청운우 시작. 청운우 높이 올라 청우은 청우은으그 청우은으그 높이 올라 시다 청우은으그 높이 올라 주야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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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실제 저 한장국을 섞어 군다 잘한다
명문기적 명문기적 제상가 좋아요. 주야 호망 지내실 때 절이 남원 너무 길었어요. 절이 남원 여기서 깔끔하게 남원 여기서 오류게 붙어야 되니까 천리를 세 박자만 빼주세요. 시작. 절이 좋아. 금강산 상상봉이 경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그러지. 자, 약간 미세하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거는 용납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기 봐 옛날 저기 봐 선생님 우리 강선재 선생님들도 약간 저기 봐 서로 간에 차이점이 약간 있어서 그걸 제가 할게요. 어떤 분은 일절 통곡 이렇게도 해요. 근데 또 여기는 일절 통곡 요거는 성형 선생님이고 일절 통곡 또 다른 죄에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우리는 통곡이 아닙니다. 일절 통곡 애원성원 당한장 구그흐르석고 운다 이렇게 가죠. 자 갑시다. 가요.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배웁시다. 시작. 일절 통곡 애원성음 그렇죠. 한장곡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족 제상강 요조숙여정식을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창원가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지내실 때 지가 되고
남북 시작. 동서남북 너흐른 바다 너 남북 너거거거 흐른 바다 시다 동서 남북 해야지 시다 동서 남북 너 아니야 자 동서 남북 너가 흐른 바다 시작 동서남북 너가 흐른 바다 바다 허룬 바다 치고 허룬 바다 너거거 허룬 바다 지자 너 바다 끝 육지가 되거든 곳이 나요 육지가 되거든 이게 저기 타로가 간격이 커요 그러니까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육지가 가요도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한 그게 간격이 있어서 꺾는 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 해줘야 돼.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어느 하나 그냥 가는 하나가 없어요. 전부 달고 올라가고 끌어내리잖아요. 자, 시작!